5월 셋째 주 요즘 많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최신 실버 하트 목걸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 보여주세요. 바로 요거. 요즘 김 PD 에르메스나 로로페아나 이런 데 갔어요? 저 요즘이 아니라 거기 갈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런 브랜드들이 조용한 럭셔리에서 요라는 걸 원래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요즘에 요런 패턴 플레이가 나와요. 오히려 시장에는 좀 단순하고 심플한 게 나오고 이렇게 패턴으로 승부 보는 집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누구? 미나리닷컴 찾았어요. 소재가 뭔지 알아? 실크! 실크? 같은 공단. 아 이게 실크면 너무 비싸 여러분. 100% 실크는 사실상 정말 비쌉니다. 하지만 저도 첫눈에 정말 실크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광택감이나 그만큼 퀄리티가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아이라서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근데 여름인데 색깔이 약간 가을 톤이지 않나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좀 입어주셔야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브라운 싫으시면 다른 컬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같은 블랙도 아 굉장히 멋집니다. 요게 기본 핏이에요. 짧지 않은 그치만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에 그냥 꺼내서 입기 좋은 셔츠 길이. 그리고 이 난들난들한 요 느낌. 살에 절대 들러붙지 않아요. 요런 컬러는 브라운이든 블랙도 기본적으로 데님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집에 가지고 계신 데님에 그냥 하나만 딱 걸쳐 입어도 프린트가 주는 이 과감함 때문에 아 굉장히 좀 패셔너블해 보입니다. 요게 원래 요렇게 세트로 나온 제품. 요게 원래 세더지만 합리적인 미나리닷컴에서는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세트로 사셔서 따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럼요.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갔을 때 이런 바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입은 흰 남방에도 괜찮고 티셔츠에도 괜찮고 이 나염지 바지가 주는 그 특유의 자유로운 무드가 있어요. 저 같으면 사실 요걸 세트로 입고 로로피아나나 에르메스 스레파 딱 신고 가방 하나 들어주면 거기다 중절만 딱 쓰면 끝났다. 과하시면 요렇게 따로따로 코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Penny skirt on top my body in glitter. Pop, pop, 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two, four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Save your breath, baby, I'm not going home with ya. Penny skirt on top my body in glitter. Pop, pop, 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two, four cars, I make rich look richer. 요건 스포티한 셋업. 셋업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입고 어디 가요? 캠핑장 갈 때 여름 되니까 딱히 마땅한 게 없더라고. 요거 아주 찰떡이에요. 디테일 한번 싹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네. 디테일 쌀말하니까 약간 짧은 듯한 경쾌한 느낌. 그리고 누구나 잘 맞는 가오리피. 저는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포켓이었어요. 그냥 포켓이 한쪽만 달려있네요. 근데 되게 디테일이 좋고 훌륭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켓 넘으시면 뜯으세요. 아, 뜯으시면 깔끔해요. 요거 자체로도 디테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근데 저 같으면 붙여서 입는 게 예쁠 것 같긴 해요. 그 해외에 뭐 이탈리아나 유럽 가시는 분들은 주머니랑 같이 핸드폰 잃어버실 수 있으니까 카드 조심하세요. 바로 분실. 조심하세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되게 유니크했어요. 약간 아노락 소재 같은 거거든요. 요런 소재로 요런 점퍼 스타일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요런 디자인에 이렇게 젊어 보이는 베스트 느낌은 거의 없고 전 100% 요 포켓 때문입니다. 선택한 이유.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도 깔끔. 바지는 남자들 트렁크 있잖아. 약간 고렇게 생겼어. 그냥 고무줄에 A핏에 여기에 또 큼직하게 입체로 이렇게 포켓을 딱 넣어줬어요. 요거는 스몰 미디움 나오나요? 원사이즈예요? 원사이즈인데 사이즈가 넉넉해요. 아유 편해. 잘하면 우리 실장도 맞게 생겼어. 근데 또 요런 게 좋은 이유가 소리 들리죠? 요런 원단은 또 몸매 자신 있는 언니들은 비키니에다가 또 아래 요렇게 입어주니까 젊은 언니들도 기똥차게 이쁘더라고. 알겠습니다. 요렇게 셋업 컬러 한번 보여주세요. 기본적으로 여름에 입어서 시원한 화이트. 그리고 사실 저는 멋쟁이 컬러는 블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건 또 화이트 원피스 같은 거에 요런 것도 입어주면 또 장난 아니지. 알겠습니다. 카키. 자세한 코디가 보고 싶으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Give my love and for you. 김말이
필요 없다. 나스이 원피스. 이 집이 동대문 에르메스 그 집인데 원피스가 기가 막혀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동탄 미스이 원피스. 그거 김 PD가 구박을 얼마나 했나 몰라요. 누가 그거 딱 따라붙는 거 그렇게 긴 거 누가 입냐. 말도 마요. 개같이 나갔어요. 그거에 만만치 않은 신상이 나왔어요. 일단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거랑 진짜? 디자인이 비슷하다면서요. 그거는 팔이 있고 걔는 전체적으로 몸에 쫙 달라붙는 약간 몸매가 콜라병이어야지 조금 예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요거는 사실 몸매가 비굴하신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신축성 좋은 텐셀 원단.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신박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초이스한 거는 김 PD 말대로 굉장히 고급진 색깔. 그리고 다이마루 원피스는 더욱이 소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저렴한 맛에 그냥 초이스 한번 잘못하시면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입는 원피스가 돼요. 일단 다이마루 원피스는 요래야 돼요. 완전 얇아. 완전 얇은데 얘가 이렇게 붙으면 내 비굴한 몸매가 울퉁불퉁 다 나오겠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누나가 158인데 길이가 좀 기장은 많이 깁니다. 근데 요게 트렌디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싫으시면 162 아들은 수선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가 입은 색깔이 청록색. 흔하지 않은 청록색. 그리고 기본은 요 디자인은 블랙과 그레이예요. 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위해서 스킨 베이지 준비했습니다. 화이트는 메리아스 느낌 나서 별로 안 예뻐요. 요런 색으로 여름에 뽑아줘야 여신 같은 느낌이 뿜뿜 납니다.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kind of 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다음 아이템 보여주세요. 바로 유피. 너무 귀여워. 데일리로 입기 되게 좋아 보입니다. 기분 전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라고 그냥 티 하나 입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이런 티 하나 입어주면 기분 전환도 되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멋을 되게 많이 낸 것 같잖아. 예뻐 예뻐. 야, 그 레이스 하나 달았다고 기분이 달라지냐? 당연하지. 머리에 리본을 달아요? 그거 별거 아니지만 기분 전환.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사. 이런 티는 100만 개 있어. 하지만 나는 레이스가 요렇게 여기 밑에 단도 리본이 요렇게 소매도 요렇게 디테일 대충 설명하지 말고 요렇게 끝이에요? 맞아요. 다른 컬러 보여주세요. 다른 컬러 기다리세요. 흰색. 흰색은 이렇게 네이비 바지에다 입으면 진짜 시원하고 귀여워 보이겠다. 레터링이 이게 네이비거든요. 밑에를 좀 이런 네이비 컬러 스커트나 바지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진짜 상큼하고 진짜 어려 보여. 장담하는데 니그니그 아줌마 몇 짤, 아가씨 몇 짤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너울 약 안 먹었냐? 왜 이러냐? 깜빡해서 안 먹었어. 다음 아이템 보여주세요. 바로 요 레이스 깡깡이. 여기 그 집이에요. 가격대는 신경 쓰지 않아. 이 집 사장님도 자기 입고 싶은 거 만드시는 분이야. 그치. 저도 입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딱 봤는데 비싸고 나발이고 그래도 백화점에 비하면 훨씬 싼 걸. 우리 깡깡이 치마도 요런 거 입읍시다. 디테일 한번 보여주세요.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 깡깡이 스커트. 잠깐만요. 혀 찾고 가실게요. 옥상 올라와. 요게 풍성함이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광폭감 많이 느껴지는 고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일랜 면이에요. 요 면 펀칭은 정말 고가거든요. 그랬는데 이 정도 써줬다? 이거는 웬만한 원피스 1.5배의 소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준 옷은 사입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요거 허리 밴드죠. 허리 사이즈는 밴드. 몇 가지 맞아요? 요 집이 넉넉하진 않아. 내가 보니까 한 27가지. 7가지. 라이브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티. 티셔츠는 그만 좀 들고 와라. 노! 여름엔 티밖에 없어요. 더워 뒤지겠는데 블라우스고 뭐고 뭔데 여력이 없다고요. 근데 이건 티셔츠가 좀 특이해 보입니다. 일단 낙낙함 기본이고요. 소재가 굉장히
굉장히 얇은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재예요. 정말 좋은데 말을 할 수 없구나. 안타깝다.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건 입어봐야 알아. 입었을 때 살짝 선글라스를 걸면 축축 늘어질 것 같은 요런 느낌. 그리고 정말 심플한 1도 나염이잖아요. 1도 나염에 요 목. 이게 처리가 되게 비싸요. 이거 좀 먹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김PD 알지 알지. 요거를 목이랑 요 소매단이랑 끝단에 전부 넣어줬어요. 요 빈티지 티는 진짜 멋쟁이들이 좋아하는 티예요. 자켓 안에도 요런 걸 입어주셔야 파리지앤 감성이 난단 말이에요. 사이즈는 66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77도 맞습니다. 기장도 굉장히 넉넉해서 요런 건 어디다 입으시냐면 저 안에다가 나시 원피스 입었잖아요. 요런 거 위에 요런 셔츠를 입으셔도 되지만 사실 요렇게 그냥 캐주얼한 티 같은 거를 입으시고 여기 길면 살짝 요런 식으로 묶어주셔서 요런 식으로 연출해주시는 것도 진짜 이쁘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건 흰색이고 다른 네. 컬러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원해 보이는 청록! 제가 입고 있는 요런 청록 톤이 여름에 입었을 때도 시원해 보이고 얼굴이 좀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하얘 보여. 맞아요. 다음 보여줄 아이템은 요 시원해 보이는 원피스. 그냥 통짜 천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신박한지 몰라요. 얼굴 보여주세요 이제. 그럴까요? 난 요즘에 원단이 너무 발전이 돼서 너무 좋아. 무기미한가 요즘 원단은. 여행 갈 때 요런 거 입으셔야 되거든요. 간편하고 애들 데리고 다니고 이럴 때. 지금 보여주는 데가 뒤에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앞이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아, 난 오히려 좋은데. 근데 요거를 U자로 요렇게 그냥 파놨냐 그게 아니고 요렇게 입으셔도 되지만 요게 스트링 있죠? 요게 요즘 요 아누락 스트링 포인트가 원피스에 적용돼서 요렇게 하시면 요 부담스러운 U자가 줄어들고 원피스 폭도 좀 줄어들면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게 요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기장감도 딱 적당하죠? 너무 길지도 않고 이거 잘하면 77도 맞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 다른 컬러도 있나요? 그럼요. 연그레이랑 블랙. 블랙은 기본이니까요. 연그레이 이쁘다. 블랙은 일단 뭐 입으면 당연히 기본이고 날씬해 보이겠죠? 근데 저는 이 그레이가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자세한 코디는 저희가 라이브 때 보여드릴게요. 이거 탐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 가격 기가 막히다 이거. 아이, 장난 아니에요. 100% 린넨 셔츠. 원피스에 계속 입고 있어서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셔츠를 왜 골랐나요? 이게 약간 치렁치렁한 느낌인데 얘가 같이 치렁치렁하면 사람도 치렁치렁해 보여요. 이렇게 좀 길고 루즈한 걸 입을 때는 오히려 좀 단정해 보이는 이런 느낌의 아우터나 이런 셔츠를 더 전 추천을 드려요. 린넨 100인데 이게 린넨도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얘는 좀 단단한 아주 얇진 않아요. 조금 더 도톰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탄탄해요. 기장 자체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짧은 가디건 느낌으로 연출하시기 진짜 좋고 소재가 좀 탄탄하니까 이런 카라 같은 데가 무너지지 않아요. 깃이 잘 살아있고 앞에가 살짝 더 짧죠. 당연히 꺼내 입어도 다리가 길어 보이고 고급진 히든 안에 단추를 싹 숨겨놨어요. 이런 게 고급져 보이거든요. 저는 이 그린이 다른 데서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린 였거든요. 밑에 여름에 흰옷 많잖아요. 흰옷이나 좀 연청계요. 거기에 이렇게 그린을 딱 받쳐주면 나만 보여 진짜. 너무 상큼한. 다른 컬러도 한번 보이세요. 컬러는 누나 입고 있는 흰색이랑 스카이 블루, 그린, 그리고 요게 차콜. 아주 다크한 차콜인데 살짝 네이비 빛이 돌아요. 취향대로 다양하게. 저는 흰색 초록 마음에 드네요. 저도요. 다음 보여줄 아이템 뭐죠? 이거 이제는 시즌인 만큼 단색보다는 나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입으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입고 어디 가요? 놀라요. 놀라.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옷을 찾기 시작하면 배송이 안 오고 입을 옷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거 준비해 놓으시면 데일리로 입기도 좋으시고 아 놀러 가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에를 뭐 입어야 돼요, 이런 거는? 솔리드한 모노톤 계열의 티나 셔츠를 그냥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컬러감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조금 고난이도고 그럼 디테일한 거는 라이브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디테일 한번 쫙 보여주세요. 일단 포켓이 있어요. 밴디. 사이즈 좋은 밴디. 허리 끈도 딱. 그리고 허접해 보이지 않게 또 스트링까지 딱 넣어줬어요. 무늬가 너무 이뻐요. 무엇보다 맞아요. 이 무늬가 약간 그거 있잖아요. 용암? 뭐요? 용암.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 내 나이테? 그 커피 그 뭐냐 요거 무슨 라떼 아트 이런 느낌이야. 그래. 야 대단한데?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나염이 좋았던 게 이게 과하면 손이 잘 안 가요. 나염이 강할수록 내가 저거 입고 어디를 가겠어? 몇 번이나 입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나염 자체가 굉장히 은은하고 눈에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근데 봤을 때 뭐지 저 바지? 그치. 고급스럽네. 고급스럽.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눈에 들고 있는 게 약간 흰색의 연보라색인가요? 그레이빛인 것 같아요. 얘가 그레이고 베이지. 요건 진짜 라떼 같다. 사진빨이나 좀 시원해 보이는 감을 원하시면 저는 요 스카이블루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바지도 원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6월 셋째 주 신상 어떠셨어요? 예쁜 게 안 나오는 그날까지 계속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신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